그래도 코트 와서 다행이다. 볼 거 뒤지게 없었잖아. 솔직히 이응지. 화성태 SN에 있나 보자. 거 카페 존나 많이 올랐던데. 그래도 형 보고 여자 앞에서는 맑아져서 해야겠구나. 여친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신하게 살겠습니다. 대건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역시 월클 배우시다. 승가 가리는 것까지 디테일. 펭갈 감사합니다. 펭갈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요즘 SNL이 존나 웃기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SNL이 옛날에 그 방송국을 떠나니까 빠꾸가 없이 막 하더만. 어제 올라온 것도 보니까 존나 웃기던데. 연예인들한테도 통하는 유행어도 있네. 큐큐큐큐큐큐 이형 팬가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짜느냐? 요리할 때 보통 간을 보는 편입니까? 저기 안철수 의원님한테 어? 요리할 때 보통 간을 보는 편이세요? 간을 안 보고 하는 감으로 하는 편입니까? 감으로 하죠. 귀여운 별명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평생 하나의 별명으로 불려야 한다면 첫 번째 간철수, 두 번째 MB 아바타, 세 번째 안초딩. 안초딩이 좋겠네요. 얼마 전 외동딸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명을 키워야 된다면 불법 도박한 아들 vs 토리. 토리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키우시는 댕댕이입니다. 아 그럼 토리 키우죠. 따님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집 중 하나와 결혼해야 된다면 무속인을 믿는 집, 전과 사범이 있는 집. 누가 전과 사범이야? 근데 전과 사범은 그 대통령 출마가 안 되지 않아요? 아 이재명 후보님이 전과 사범이에요? 뭘로? 아, 나 그건 들었어요. 그 찐 발언은 들었는데 음주운전. 근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진짜 다행히도 사고 나서 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지. 예, 맞죠? 이건 저랑 동일하시네요. 예. 음주라이더라. 같은 라인이시네요. 아, 저 음주 운전은 한 적은 없어요. 예. 채팅창에 킬패스 던지지 마십시오.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나 그 정치 이런 건 잘 몰라갖고. 예. 무면허가 더 심해요. 그쵸? 무면허도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고 음주가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아 이제 뭐 면허 땄으니까 이제 뭐 안 하겠습니다. 형들 CPU 뭐 쓰는지 좀 알려줘. 몰라요 그런 거. 예. 아 우리 고린도님 진짜 오랜만이다. 고린도님 반갑습니다. 3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예.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재명 후보님한테. 아니죠. 묻어가려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저 뭐야 전과 사범이라길래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봤습니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니 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예. 제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 거지 그거는. 예. 아니 뭐 대통령 후보도 전과 사범인데 뭐 나 하나 못 봐줘요?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그거고 잘못한 게 잘못한 게 아예 그냥 그거 자체가 잘못이지. 맞잖아요. 예.
아 진심 아 절대 절대 진심 아닙니다. 절대 진심 아니고 예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네 나 단축키 좀 써야겠다 이거 진짜. 정신 발사해버리네 돼지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방송 세팅을 다 해놨었는데 이게 스트림 얘기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얘 렉 먹는다. 좆됐다 이거. 응답 없음 뜨네. 내 돈 되나? 네 모래시계니까. 오호. 좀 이따가 할게요. 예,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예,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아니 나 100 이하로 안 떨어지네. 근데 내 그 심장 박동이. 너는 팬들한테 전과 몇 범이냐? 몸을 좀 심하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120, 130까지도 할 것 같은데요. 코트님 오늘 거 다시 고기 남기시나요? 그리고 아프리카 서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 서버 문제가 뭐예요? 아프리카 서버에 문제 있어요? 멈추길 기원합니다. 말하면 원래 올라가 돼지 같은 새끼야. 아 원래 말하면은 100 이상으로 올라가나요? 아 심장 박동수 체크 조사드. 아 어제 다 터졌어요? 아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올림픽 때문에? 그죠? 어 올림픽 하면은 아프리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유튜브에 비해서는 아프리카가 선녀예요. 초고도 성인 네. 인데 심장 박동수 지극히 유튜브는 진짜 답도 없어요. 뭐 어디 뭐 얘기할 데도 없어가지고. 이색이 영정이야, 거기. 예전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어요. 그 뭐냐 서버가 미국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지랄하지 마, 장난치지 마,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랬었는데 진짜로 그 해저 케이블이 깔리거든요. 큰 이 저 뭐냐 그 해저 케이블이 깔려갖고 바다 밑에 이렇게 해서 가요. 근데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어가 물어뜯거나 그러면은 그 서버에 문제가 생긴대요. 예. 아 또통 아니 아 진짜로 그랬었다니까요. 예. 근데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말투가 좋은 나 착해지니까 귀엽네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착한 척 아 이제 좀 많이 착해졌네요 말투가. 아. 아 진짜 그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예, 쉬면서 뭘 제일 많이 느꼈냐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말고. 그걸 왜 물었는노? 그거는 아 진짜 방송에 너무 하고 싶더라. 내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방송에 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막 느껴본 게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원래는 진짜 영정되거나 그랬을 때도 아 뭐 몇 개월 쉬지 사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진짜 왜 이렇게 방송에 하고 싶었는지 그냥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막 조명이랑 이런 것들 먼지 엄청 쌓였었거든요. 먼지 다 닦고 캠도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위에 책상 싹 다 치우고 여기 안 앉았었어요. 쉬면서 항상 안방에서 그냥 틀어박혀갖고 넷플릭스 보고 뭐 게임하고 막 그러면서 좀 허송세월 보내거나 밖에 바이크 타러 다니거나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 딱 있으니까 뭔가 피가 촥 돌더라고요. 정말 밉겠지만 여러분들 역겹지만 그래서 아 방송이 진짜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소중한 일이구나 이제 앞으로 절대 사고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제 정말로 사고 안 치겠습니다. 좀 예. 오를 때 날아가 버려서 그래 그녀 언니 아, 각을 잘 본 거지. 하지 마세요. 예. 죽질 않아네. 아니 죽질 않았다뇨. 진짜 진심의 마음에서 나온 소린데. 예. 머리도 지은 니은 독재자 커시네 키우 키우. 한달 후 코트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한데. 이형 신박수 소주 한 네 병간 수준인데 정상 맞냐 이거? 그러게 아 오늘 좀 많이 떨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라고요? 숫자 올라가면 구라라고요? 아닌데요. 진짜 이거 그 심장 박동 그건데요. 예. 네. 이거를 나중에 그 좀 악플 읽기라든지 뭔가
좀 욕 참기 컨텐츠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차고할게요. 예. 그러면 진짜 찐 반응인 거잖아. 갑자기 심박수가 확 올라가 버리면은. 예. 그래도 복귀하니 좀 후련하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답이다. 솔직히 좀 덜 맞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쳐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오늘 웃으면서 방송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예 그냥. 근데 좀 더 쳐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족돼지라 높은 건데 떨려서 이응진 늘. 꺼져란 말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꺼져. 이제 심박수 터집니다, 슬슬. 꺼져. 꺼져란 말이. 뭐라는 시바 대학교 갈 때 얘기 좀 알지? 자, 채팅창 풀렸다. 다 같이 나와, 나와. 예. 쟤네 계속 기다린 거냐? 키우 키우 증언해 키우 키우. 아, 근데 순간 내가 이렇게 예고 없이 푸니까 한 3초 정도 조용해졌었어. 예. 난 형이 나중에 코 탈 거 너무 기대감 소스 지금 미음 넘쳐나 키우 키우. 근데 그걸 너무 장난식으로 키우, 키우, 풀면 안 될 것 같다는 키우, 생각은 키우, 합니다. 키우, 너무 장난식으로 키우, 풀어버리면 키우, 그거 자체가 좀 문제죠. 예. 오 꺼져 유도 지렸다. 아이 꺼져. 정말로 애가 뭔 잘못이냐 우리가 대대드인 것. 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너무 억바하지 말아주세요. 벤체 보소 이세기들 벤체 지분이 대부분이었네. 허성태 배우가 형님 패러디 한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이미 다 보고 다 감상 한번 하시죠. 다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습니다. 예. 이거 스트림도 좀 잠깐 껐다 켜보자. 유튜브나 스위치나 이미지는 도찐게 찐인데를 사고 터지면 언론에서 아프리카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그건 그냥 느낌 그냥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아프리카가 더 사고를 많이 치는 건 맞아요. 저도 그 하나의 일원으로서 저도 거기 좀 더 보탠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가 더 사고를 많이 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일 없어야겠죠. 어디 가니? 펼쳐. 잠시만요, 여러분들. 테스트를. 이제 되네. 이제 된다. 아, 요즘 저희 그 배달 음식 안 먹고 요즘 밀키트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곰곰이라고 아세요?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곰곰이라고 있어요. 그 김치볶음밥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그 하는 그 회사인데 아 진짜 밀키트 너무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밀키트 해가지고 저희 셋이서 요리해서 먹고 그래요. 네, 쿠팡에서 곰곰은 진짜 예 근본인 것 같아요. 곰곰 거만 사요. 예. 그것이 요리야 나는 참 기깔나게 했는데 시 통화 정도는 아 통화가 아니라 그 디코 정도는 오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디코를 잠깐 열어볼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상하지? 디코? 야 디코 저 지금 저기 되냐? 바로 그 링크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전라도제. 이번에는 공공 투자하면 되나요? 룸 1 열었습니다. 룸 1? 홍아 먹방 해주세요. 엄격좌 한번 보여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고칠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그분 나갈 때 가마솥 밥그릇도 가지고 나가셨나요? 형이 참 좋아했잖아요. 아, 하지 마세요. 예. 기분 나빠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 하지 말아주세요. 인도 격차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 야 이게 아이 참 안 한 아 야 이거 못하겠다. 화면 캡처 이게 없어졌네 개느리게 하네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아 샤발. 어 이렇게 하면 되네. 됐어요 됐어요. 예. 왜 내 전 자녀한테만 엄격한 건데?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이제. 아 됐다 됐다. 됐어요 여러분들. 예. 룸 1을 이렇게 열지 말고 한 명 한 명 그냥 올려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왜냐면은 마이크 못 써요. 아 그래? 한 명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어? 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뭐 한 명 한 명 저 저기 디코 들어오셔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듣도록 할게요. 예. 저기 맨 위에 일단 막아봐. 일단 막고 일단 싹 다 막아. 뭐야 말도 안 하네. 아직 막아놨어. 아 막아놔서 그런가? 꺼도 먹어. 자 디코 들어오신 분들 그 이제 뭐 전화 데이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허심탄회하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물어보실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뭐 꼭 전자녀만 받는 건 아니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닫어 이제. 딱딱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이제 닫어. 이제 닫고 닫을 수 있어? 닫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분 한 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링님부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세팅. 씨발 년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우리 보성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 저는 근데 코트님 사건 터졌을 때 재수하고 있었거든요. 딱 재수 끝나고 왔는데 코트님 딱 복귀해가지고 볼 거 생겨서 참 좋네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저 그런 얘기보다는 예.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기님 볼게요. 네 예. 코트 형. 네네. 뭐 바라는 거 없고요. 네네. 광대는 광대인 만큼 그냥 웃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말도 뭐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유찬님 볼게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게. 네네. 그래서 코인 이슈는 해결된 건가요? 예, 뭐라고요? 회사에 투자했다는 게 뭔 소리예요? 글로벌 오더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게 코인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 코인은 좀 다르죠. 코인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작년 2월인가 기였어요. 그것만 해결했으면 저는 형님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코인 주세요, 관계 새끼야. 야 이 근데 유찬님. 네 형. 근데 제가 그 코 그 코인을 어쨌건 그 홍보는 했잖아요. 뭐야 광고. 아 그런 거 존나 상관없고 그냥.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진영님 볼게요. 예, 코트 형. 네네 말씀하세요. 왜 아까 우참했어요? 우참한 게 아니라 좀. 그럼 뭔데요? 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지랄하지 마시고요. 예? 지랄하지 마시고요. 지랄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아니 어차피 형한테 인성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웃음이나 달라고요 이 광대 새끼야. 알았어요. 예, 자 다음 분. 예, 형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몇 킬로세요 지금? 아, 저 지금 잠깐만 저 심박수 좀 띄울게요. 왜요? 뭘 왜요? 채팅창에 띄우라니까 띄워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 잠깐만요, 님아. 예, 말씀하세요. 몇 킬로십 몇 킬로십니까, 형님? 113킬로요. 살짝 빠지신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빠져서 사실 빠졌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아 근데 살 조금만 더 빼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아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빼고 올 건데. 예, 일단 뭐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계신가요? 이렇게 가면 너무 존노잼으로 흘러가서 이거 그냥 라디오방 들어가서 예. 바로 요청하는 사람들 올려주는 거나 합시다. 아, 그러면 나프리키랑 무슨 차이야? 알아서 할게. 그건 전문해져, 그게. 어. 그 디코 이제 들어오실 분들 들어와서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팬채팅에서 매니저도 조금 권한을 주시. 아 매니저 채팅. 예, 거기 매니저도 권한 주세요.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매니저 채팅 아니 못 치게 놨네. 아, 미안해 미안해. 코드 형님 업소 정보 공유 종료. 아. 그거 사람들 그 어떻게 띄우지? 팝업 창? 네, 그 6시 방향에 손 모양 있을 겁니다. 아 손 모양? 네. 아 요청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대답해라 업소 정보. 저 그런 정보 잘 몰라요. 예, 안 믿기시겠지만. 코트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짐승새끼들 마냥 존나 들어오네. 자 일단은 이분 아까 했었는데 좀 노잼이라서 빼고요. 응할 수 있어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코트는 일단 복귀 축하하시고요. 하시고요는 뭐예요? 아 네 그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목소리가 왜 울리지? 맞나요 코트 형님? 얘 뭐라고요? 그 목소리가 울려요. 아 원래 울려요. 이게 좀 스피커로 해놔가지고 그래요. 아 네. 그 랄프님 월급을 일부를 현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다 신고했습니다. 아 탈세 신고했나요? 네 그게 탈세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요즘 아 그리고 그 기간 좀 키울게요. 그러니까 월급이 정보에... 그러니까 월급이 네. 그 뭐 한 3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뭐 200은 저기 해주고 뭐 100만원 정도는 이제 뭐 카드로 써라 뭐 이렇게 제 카드를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신고를 했습니다. 예. 아 그거 인증해 줄 수 있나요? 인증을 그거 세무정보를 인증을 하는 거는 조금 그게 아,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그 기업정보 가면은 네. 전수차님은 투자했다고 그게 나왔는데 왜 코트님은 나와있지 않나요? 예 저는 그 투자서가 없더라고요. 계약서가. 왜죠? 네. 그냥 입금을 하신 건가요? 그냥 계좌 번호에다가? 그렇죠. 예. 그냥 코트님이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계좌에다가 막 입금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볼게요. 발언권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올라와 주세요. 예. 아 근데 이게 좀 그 디코 이게 좀 그러네. 그렇게 막 진심 궁금한데 코트님 본인 확인 사람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한 분 한 분. 이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말씀들도 안 하시네. 예. 이거 받아주고 싶어서. 예,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괜히 저 토크온 말고 아 저 뭐야 디스코드로 혹시 뭐 채팅으로 하실 말씀 잘 안 되면은 전달 안 되면 이걸로라도 좀 얘기 좀 나눠 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줘서 네. 고마워 형 사랑해. 죄송합니다. 그냥 토크온으로 가자. 개찐따들이 좋아 하는 거 보기 싫어. 예. 아니야, 이 컨텐츠는 아니고 이제 한 시까지 예약해 놔야 방종하고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예. 토크온은 제가 오늘은 안 할게요. 이거는 사랑한다니까? 예. 토크온이랑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팬분들이랑 예. 우창 중? 아니요. 아, 나 배가 너무 아프네. 아.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비유해 예. 주시면 안 돼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똥 마려워 가지고 랄프랑 흠이랑 잠깐 앉아 있어라. 어? 아니, 형 사랑한다니까. 어? 알겠습니다. 어. 그 랄프랑 뭐 흠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넌 금방 있으면 요강 써라. 갔다 오겠습니다. 예. 또 시작이다.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흠이랑 잠깐 앉아 있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고장이 났나 이게? 예약하라는 시호 부인년아 너 때문에 지금 예약하러 가잖아. 홀쭉이와 테스트는 뭐냐? 좀 닮긴 했어요 근데. 그쵸 이게 내려가자 신박스? 넌 뭐야 저리 꺼져 자기소개나 해봐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음 저격수는 나랄프다. 예. 아, 저 29살 거제도에서 라이프랑 같이 매니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32회 여기 있냐? 아 비호감이 돼. 방구석 심리학자입니다. 아플러는 사이코패스 사디스트라고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네. 코트 화장실 간다더니 앉아있노. 닮긴 했어요, 인자. 됐어? 어, 진짜 많이 들었어. 아니, 형이랑. 나. 오늘 조율아 봐요, 근데 나. 네? 69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상이죠. 커플링 뭐냐고, 꼴뚜기 같은 놈아. 아, 이거 반지입니다, 예. 왜 티몬과 품바가 앉아있냐? 랄프 가미런이야. 태훈이 뒷담이나 까라. 니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근데 뭐 뒷담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건가요?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이 예, 다 사실이기 때문에 월급은 받고 제가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예. 그마 돼지 데리고 같이 운동 다녀라. 죄송한데 저도 밖을 안 나가가지고. 반성 많이 했냐고요? 그래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랄프야 자동 로그인해서 녹음 빼온 거 네 머리에서 나온 거냐? 지금 법정 공방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바뀌긴 했어요 사람이. 전이랑은 달라요. 월급은 주니? 월급 받고 있습니다. 랄프야 코트 지금 구독자 몇 명인 유튜브?
좀 빠졌죠. 예. 좀 확실하게는 본 게 잘 모르겠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심박수 옆에 테스트 운조라. 형만 100 나오지 않을까? 아, 오른쪽 얼굴 길이 몇 센치냐? 저 얼굴 길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몇 나와? 70? 아니 천천히 올라가서 그래. 셋다 안경 잡스 실화냐? 이 게임을 좋아하는 놈들은 예 시력이 좋을 수가 없어. 맞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보쌈 수육 안 먹고 싶냐? 옆에 여성의 당대표분이신가요? 안경 벗고 말하라는데? 예? 안경을 벗으면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요. 옆에 웜테일 닮은 분도 매력인가요? 한지붕 상경 주옥 같긴 하네 기웃기웃. 안경 벗어 보래. 응? 안경 벗어 보래. 누구야? 몰라. 금이라고 했니? 입 좀 가만히 둬라 긴장되노. 아무래도 이제 이 카메라상에 나오는 게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웃는 거 진짜 웃기긴 해요 형이. 계속 올라가는데 심박수가. 그렇지 이, 이 뚱땡이들은 기본 100이구만. 둘이 같이 살 뺄 생각은 없으신가요? 좀 없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네. 흠아 허리 좀 펴라 곱주냐? 아 지금 현재 똥 싸러 갔습니다. 네, 이제 방제를 좀 바꿀게요. 똥 싸러 오셨습니다. 오늘 거 다시 보기 남겨주냐? 너무 작아. 이게 허리를 피면 채팅이 잘 안 보여.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네, 마이너스라서. 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네, 머리 제 머리입니다. 코트랑 신 매니저랑 맞다이 까면 누가 이기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재선에서 정리되긴 하는데. 화장실에서 보고 있겠죠 방송. 예.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둘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로스트아크 해명해달라니까요. 무슨 로스트아크 뭐 있었나? 아 그 아까 통디가 나왔었는데 예, 잠시 로스트아크를 아. 즐기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접은 지 오래되셨고요. 그렇죠 한 1초 했나? 웃음소리 지은 예후기네 시벌론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흠이 웃음소리 개작 같네 키우키우키우. 아 죄송한데 그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맛있긴 해. 네, 면역이 엄청 됐어요. 코트랑 왜 붙어 먹었냐? 코트보다 재미지노. 혼자 똥 못 닦는 거 같은데 닦아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살 좀 빠져가지고 요새는 가능합니다. 오른쪽 뿜턱에 난 거 여드름인가요 찌찌인가요? 제가 봤을 땐 후자인 것 같은데요. 한지훈 공로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기웃기웃. 저는 뭐 그때 예 아무 뭐 지금만 생각하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다 잊었습니다. 예. 랄프야 메탈 슬러그 캐릭터로 성형했냐? 아 그 뭐야 꽁지 머리 하는 캐릭터. 안경 쓰고 둘이 오늘 도결 발표하시는 건가요? 제 취향 절대 아닙니다. 랄프는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빠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 가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마이크가 110까지 올라가네 심박수가. 마이크가 커가지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이어트를 안 시켰냐라고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예. 사실상 근데 엄청 많이 빼긴 했어. 뺀게
뽀뽀 해본 적 없습니다. 다시 비서 구하자. 살 찌워야지. 좀 때려야. 예, 좀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예. 오른쪽 우창 컨텐츠라 해라. 웃음 빚으려고 하네. 준아, 안경 한번 벗어봐라. 안경이요? 근데 랄꼬야, 머리카락 좀 잘라라.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벗고 쓰자마자 으악 써. 오른쪽 분 혁명 군군 대장 몰리 닮았네요. 뭐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아파트 광고 보면 그 대동다솜 나오는 거 있잖아. 잘 모르겠는데. 그 작업반장 있거든. 비버 캐릭터. 어 약간 어. 쥐상이긴 하네. 어. 뉴트리아 상이다. 그거랑 테스터온 그리고 소리 귀에 웃겨버리네. 그것도 들었어. 그 아즈카반의 죄수? 뭐 해리포터 그 쥐새끼 닮았다고. 어, 쥐... 어. 느낌 날 것 같아요. 뉴트리아 이런 거. 어, 쥐상 닮았다고. 이빨 때문에. 어, 비버 뉴트리아. 200파운드 볼링공 언제 오냐? 오른쪽 분 사다리 닮으셨어요. 써 사다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흠인가 베레모 몇 호 쓰셨어요? 저도 공익이어가지고 몇 호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랄프 코트 옆에 있으면 남자로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어 오른쪽 분 모쏠리 사랑은 아니죠. 예. 롤 대회 그런 거 안 보는데 누구 롤하는 게임 선수 닮음. 근데 그 소리도 들었어요. 네. 오른쪽 누구 말하는지 알겠지?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나오시지 않았나요? 서포터 하시던 분. 한지붕 상공이 사만경 삼공이가 아닙니다. 최고단이네. 일면제 아니, 아니지 일의병제대. 일의병 202. 아니요 울프님은 아니고 사만경. 어 투. 네. 그분 네. 닭다리 먹방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의가사랑 의병이랑 다릅니다. 이제 의가사는 이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의병은 이제 아파서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 두 개는. 괴공 멸공 의병 제대 사망경 제비 야무지네. 예. 저는 멸공 맞습니다. 손이 살찐 예. 엄지 발가락 닮았음. 엄지 발가락. 이 돼지 새끼 똥 언제까지 싸는 거냐 시볼롬. 오늘 좀 오래 싸네요. 보통 이제 타임어택 기준으로 한 15분, 20분. 똥을 좀 참았을 것 같아요.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리고 해가지고 똥을 많이 참은 건 참았던 것 같습니다. 삼경잡이. 이거 빼자.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네, 이거 낀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안 나올 때 안 됐나? 그건 들고 색도 빼지렴. 지읍밥이냐 싸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오른쪽 분 혹시 훈련소 39사단 나오셨나요? 어, 네, 저 한 39사단 네 바뀌고 바로 갔어요. 하만 39사단 네. 파도부대. 똥 싸고 장비였으니까 뭐 처먹고 오네. 근데 사실 네. 어제도에서 공익이면은 다 39사단으로 가서 거의 걸로 갑니다. 네. 풀겠다. 쇳똥부리 마냥 지은 이은 오래 걸리네. 네. 아까 좀 과식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없는 동안 카페 탐방이나 가자. 아니 지금 뒷담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예,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인사이트 기사나겠네. 복귀 방송에 똥만 싸다 끝났다고.
아우 나 엄청 많이 샀다. 어우 방송하면 소화가 되냐?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새로 옷이 비싼데. 라이프 옆에 좀 앉아봐. 그러면은 저 뭐 그 하고 싶은 말 있을 텐데. 예? 그 내가 너 뒷담 깎아 그거 예? 들었잖아. 예. 어, 그거 어땠어? 아, 그 저거 뭐야? 감없네 십새끼인가? 했던 거요? 좀 아, 어,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심하게 얘기해. 예. 이거는 내 39살간 동기야. 그거는 오른쪽 한 장 보세요. 그건 평소에도 저희가 같이 게임할 때 그런 비슷한 부류의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예.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아주 몰상식하고 나쁜 행동이에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지. 예, 진짜. 아니,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바로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품이 머리 올색으로 언제 했노 잠깐 사. 좀 랄프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때. 예. 저한테 맞을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맞을 뻔했어요 저한테. 어. 제가 참아서 형이니까 참아서 망정이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포트시 진짜 볼링팅 같이 생기셨네요. 기억. 오 볼링팅 너무 재미없다. 주사님 너무 존나 재미시네요. 예. 김세웅님 3시 20분 지연 매니저 3샷 옵션 추가 120분 예약 청나 오피 402호. 이 앞조수로 바짝 땡겨라 웃음 맛집이다. 변기에 묻은 짜파게티 다시 주워 먹고 왔냐? 개느리네. 라이프야 방금 똥 싸고 온 코트한테 낸 똥 냄새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 왼손 조심히 들어줘. 네이버 에스에 주먹 전문인 씨 검색 좀 해주세요. 뭔 말이야? 전설의 주먹? 정홍인 씨는 배우 아닌가요? 정홍인 씨요? 네. 아, 그 카페 잘 올라왔더라고. 그 내 머리 스타일이 딱 그거라고. 정홍인 씨. 그 올백한 거. 정홍인 씨도 약간 좀 탈모했었죠. 예. 네. 그 너는 어때? 뭐 좀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좀 흐미는 처음 보는 걸 거고 방송하는 거 자체를 매니저 욕진 니은 많이 먹었는데 솔직히 통수 한 방씩 주자. 저도 약간 그리웠습니다. 터키즈 웃음 마녀급이더라. 웃음소리 개웃김. 아 얘요? 네. 흠이. 흠이 약간 이름이 코트한테 많이 털렸을 것 같은데. 이름이 장권흠이에요. 흠. 코드님 001 어떻게 이름이 흠이야? 처음에 얘 이름 듣고 나 존나 웃었는데. 디코에서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게임하다가 만난 그 사람들인데 예 뭐 확실히 좀 게임하는 친구들이 그게 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좀 잘 맞는다 그래야 되나? 약간 찐따 새끼들 그렇게 잘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같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다 보고 계시지만 하고 싶은 말은 좀 복귀 계획을 우리가 짜고 지금까지 오는데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 그지? 근데 그동안 너무 역겨웠어 너네가. 나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 진짜 이 새끼 방에 들어가갖고 나 이틀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게임에 미쳐갖고 그리고 너도 네? 로스트아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복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뭔가 내가 말하는 거 시키는 거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아니 어저께까지도 새벽 내내 게임하고 그랬었잖아요 둘 다. 아닙니다. 어제 일찍 잤습니다. 이제 게임 그만합시다. 진짜로. 장군님 씨도 마찬가지고. 게임 많습니다. 저 이제 정말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니까 예. 옆에서 많이 서포트들 해주시고 네 그렇게 좀 합시다. 예 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가스라이팅 하다가 다음한테 폭로 시작당해. 하지 마세요. 예. 족지라란의 비음신 세기 기웃기웃.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좀 심란해 갖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게임에 미쳐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에? 그럼 방에 들어와 있을 때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 스페어 타임에 저희가 게임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 정신 수양을 좀 하기 위해서 예. 숙제는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래도 흠이가 오늘 저기 했지 바이크 봐줬지. 저 이제 새로 그 살려고 하는 바이크가 BMW가 바이크가 나와요 여러분들. BMW에서 나오는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바이크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3,570만 원. 말이 됩니까? 너무 비싸죠. 네. 기준이 엄격한데. 보여줘. 얘네도 사람이야 사람. 그 색깔 여러 개 이제 골라놨었는데 이 중에서 앙 여기야? 뭐 어, 링크 하나만 띄워요. 링크 하나만. 어. 아니 사석 잡히는 거 링크만 띄워요. 네. 링크 하나만 띄우고 웹페이지를 잡아주면 돼요. 카톡도 치워버리고 저로. 아, 우리 단톡이 살짝 나왔더니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발악이래. 어? 발작을 하네. 나갔어요? 어? 나갔어요? 아니 나간 게 아니라 그 저기 지웠어. 어. 그럼 있어봐. 이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싹 어 되고 뭐지? 어 이 모바일로 돼 있는데 좌측 상단 주소 창에서 M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M 지우고 여기서 GS. F5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안 되는디? 버그 걸렸네. 됐다. 안 되는데. 거기다 그냥 MMX 가서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다. 어, 그거 들어가서 여기서 MMX? MMX. 카페로 검색해야 될 거예요. 네. 내리면은 카페로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어. 어? 블로그예요. 블로그. 카페로 검색해야 나오더라고요. 에이. 카페를 어떻게 검색하냐고. 카페. 형 카페 들어가서 카페 명으로 봐도 되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카페 네. 누르고 그럼 카페 들어가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MMX. 그럼 나오잖아요. 어. 딱 들어가요. 어디에? 여기 보면 인천, 밑에 인천점 들어가요. 아 인천점 안 들어가도 돼. 그래요? 일단 모델은 다 똑같고 이렇게. 어, 이렇게. 1250GS 치면 되나? 아니요 그냥 다 호환돼요. 다 돼요. 네. 엔간한 거 다 돼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야? 네네네. 예. 제가 이제 타려고 하는 게 그 요거거든요. 그 일단 예 데칼 이제 고르고 있어요. 데칼을 어 이건데 엄청 커요. 실제로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건 좀 약간 군용 뭐 그런 느낌 좀 드는데 어 국방색. 그리고 데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색칠하는 거, 오토바이 색칠하는 걸 데칼이라 그래요. 네. 방송 켜고 타지 말라고요. BMW에서 고소 들어온다고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미지 실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 바이크 탄다고 저기 그 유튜브 영상 올리니까 혼다 코리아에서 댓글 달았더라고요. 윤태현님의 안라 무복 빌겠습니다. 안라가 뭔가요? 안전 라이딩 무사 복귀 그걸 이제 알라무복이라고 해요. 아니 시발 어쩌라는 거야? 네 바이크 사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맞냐?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나 송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지나다니지 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어디야? 할리는 생각 없어? 아 할리는 안 타요. 할리는 너무 좀 약간 틀딱같다 느낌이. 예, 바이크가 약간 할리는 너무 아직 내 나이에 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소리 존나 시끄럽겠네. 예. 어쩌다 바이크에 딱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 뭐지? 길가에 있는 여러분들 그 싱싱이 있잖아요. 아, 흠이 얼굴 너무 가린다. 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미스터리. 예. 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싱싱이. 그거를 타는데 뭐냐? 이 바람 막 맞고 그러는데 너무 뭔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스쿠터나 하나 사자 그래요. 스쿠터 살라고 하다 보니까 막 몇 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사버리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코형? 지코형이면 어 바이크 얘기 좀 그만 쳐해. 알겠어요. 예.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 그 라이딩 하는 것도 방송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예, 그거 말고는 방송 때는 바이크 얘기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부리지 말고 뱀 창주 언제부터 할 거야? 게임 방송은 사실 83이 있는데 들떡이냐? 할리를 아 이제 바이크 얘기하지 마세요. 예, 바이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 뭔 얘기했었지 방금? 아, 그 게임은 제가 당분간은 뭐 굳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 집에서 있으면서 좀 솔직히 뭐 플스 5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코트야, 머리 심은 거냐? 머리 긁어서 문신한 거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그때 뭐 낮방송이라든지 뭐 새벽에 진짜 할 거 없을 때라든지 그럴 때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든링도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하면은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지코 형이 별풍선 샀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지코 형 어제 그 뭐 20살짜리 여자애랑 싸우던데. 늙은이란 말에 발작해갖고 막 어이 씨발 하면서 막 의자 던지고 막 그러더만.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아 지코 형 짭이야?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아이 씨발 나가라고.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네. 밥 배드로 안 고프지? 네. 그래 뭐 이따가 새벽에 혹시라도 뭐 저기 하면은 방송하고 먹자고 방송하고. 네. 아 이거구나.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정홍인 씨 머리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예, 네, 이 정도는 아닌데 아이 찐이건 짭이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잠깐만요 여러분들 형님 이제야 왔는데 미스터리 있나요 오늘? 미스테리요? 아니요. 미스테리 무슨 미스테리입니까? 지금 컨텐츠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컨텐츠 같은 거는. 아. 태훈아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지나다니지 마라. 두 번째 말한 아니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어딘데요? 집 앞에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떤 새끼인데? 날 봤다는 거 아니야. 시간 투자 벤파이어 서바이벌 재밌게 이마트? 하는데 에브리데이 나 여기 앞에 지나다닌 적 있었나? 잠깐 볼게요. 아 여기요. 예전에 집 보러 다닐 때 여기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뭐 밥 먹은 적 있었나? 왜 나한테 지나다니자라 지나다니지 말라 지랄이야 씨.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좀 예 아 정상수 패러디예요 정상수 형님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드립이라고 병신아 아니 근데 뭔가 잘못을 하니까 어디 앞에 지나다니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은 약간 방어 기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드립인 줄 몰랐어요 예 이 새끼 완전 감 다 뒤졌네 죄송합니다. 아, 감 빨리 좀 찾아서 예, 좀 즐겁게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이 일 이후로는 본 적 없고, 예, 그래요. 근데 마주칠까 봐 좀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 뭔가 껄끄럽긴 하더라고요. 예. 아, 제가 이제 앞으로 컨텐츠 하는데 기존이랑 뭐 크게 막 달라지거나 그럴 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솔방으로 할 컨텐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건 노가리 까면서 좀 어떤 여러분들이 좀 몰입하기 좋게끔 제가 아가리로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어쨌건 이번에 정말 크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뭐 뭔가 남을 이렇게 막 깐다거나 막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안 하도록 할게요. 예,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여 왔냐?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 복귀 죄인들 모아서 삭발 합방 가자.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MBTI 뭐예요? 저 김구라 씨랑 완전 똑같더라고요. 예. ESTJ. ESTJ예요, 저. 선한 영향력이니 뭐니 형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 없으니 경하던 대로 광대지시나 해 주십시오, 형님. 예, 저는 뭐 선한 영향력이 제가 뭐 영향력도 없는데 무슨 선한 영향력입니까? 예, 그런 거는 없겠죠. 네. 꽃도 왔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대학은 관심 없으신가요? 관심을 제가 갖는다고 해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당분간은 좀 조용히 그냥 저 혼자 방송하면서 이렇게 좀 감을 좀 찾는 게 먼저고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되게 팬분들도 기분이 이상했을 거예요.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뭐 이슈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카페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읊으면서 잘못된 거 막 가리고 막 자기 생각은 어떻고 어떻고 막 굉장히 나름대로 네, 혼자서 시구나 열심히 많은 시유발려나 막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번 복귀는 내가 그게 돼버리니까 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배신감이 컸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아 진짜 컨셉 이도저도 아니어서 존나 재미없네. 네. 오늘만큼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룡이가 얘기했어요. 소룡이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예, 네.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아우 잘 지낸다고 고맙다고 연락해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알긴 안 했어 대지련. 불어 터진 태연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여전히 잘하시냐고요.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요즘 워낙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껴주면 안 되겠냐?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구 방송 꾸준히 봤는데 철구가 형님 세탁 10번은 했습니다.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예. 철구 씨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거 말 전해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수트님이랑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있고 전혀 그런 관계 없습니다. 네. 요풍 달달하냐? 시인녀나 동방구 냄새나는 년이라 빅을 지어써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네. 톤부터 노잼이라고요? 원래 나 뭐 톤이 바뀌었나요? 좀 근데 존댓말은 계속 해야죠. 당연히. 예. 나중에 조금 고삐 풀리면 그때는 좀 더 친근하게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의 갖춰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뭐 딱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차분해졌냐고요. 뭐 좀 바뀌었나 봐요,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지금 척하는 게 아니라 예. 코트님 지식으로 죄송하면 도요타 다이주 괴담 들려주세요. 차라리 뭐 노란 고무통 괴담을 들려달라고 하시죠. 그 정상수 씨, 아 정상수 형님 그거잖아요. 예, 네, 나 그거는 봤어요. 흠이가 정상수 형님을 겁나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뭘 보면 존나 쪼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웃기긴 웃기더라고. 요풍 달달하냐? 시인녀나 한국 타이어 마스코트라서 넘어간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나 몸무게 한 번만 재보자. 나 요즘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아직도 113kg인지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28kg에서 113kg가 되니까 진짜 제가 허리가 안 믿기시겠지만 저 허리 38이에요. 허리가 38입니다. 원래 42, 44 이렇게 입었었는데 좀 많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네. 아 여기다 좀 줘야지. 그래. 형 들어서 바로 해야 되잖아. 자. 형이 들어서. 저 할까요? 어? 존나 쪘다. 아니야 지금 안 보여. 이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근데? 예?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 아니. 어머? 어머. 뭐 또 올라갔어요.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왜 이렇게 엄격한데? 야 3kg 쪄버렸다 어떡하냐? 116.05입니다. 똥 싸고 왔는데 이 정도냐? 벌 막 3kg 쪄버렸네. 네.
이러선 김에 기준이 왜 엄격한 건데 좀 해주세요. 3kg가 쪄버렸어. 116 돼버렸어. 예.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도움 되더라. 그 살 뺄 그니까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자기 전에 안 먹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기 전에 먹는 게 여러분 엄청 그게 나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거 있었어요. 그 뭐였지? 가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 내가 새벽 3시, 4시에 자기 전에 뭔가 밥을 먹고 포만감이 있어야 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약간 아, 지금 배고픈 거는 약간 가짜 배고픔이다. 진짜 배고픔이랑 가짜 배고픔이 있다. 가짜 배고픔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좀 안 먹고 자고 하니까 막 다음날 1kg씩 빠지고 그랬었어요. 아마 3일 정도만 그렇게 노력해도 다시 113 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먹긴 했어요. 뭔가 예 식욕이 막 차올라갖고 그렇습니다. 예, 저주접 싸고 있다고요? 아 그래도 128에서 113까지 뺀 거는 예 쉽지 않죠. 하던 대로 하세요. 네, BJ 문화생활님 감사합니다. 콧박이게 예, 팬가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달하냐? 시인료나 아프리카 토고 돼지료나 전자녀 단가 10개도 아깝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공공밀키트 배당률이 몇인가? 아, 근데 진짜 쿠팡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곰 제품 드셔보세요. 이 특히나 곰곰의 저 주력 상품은 김치 볶음밥인데 이게 진짜 집에 그 저 뭐냐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취생분들한테 필수예요. 그 식용유만 있으면 정말 여섯 개들이 있거든요. 예. 언제부터 강투에 난사할 거냐? 아니요 저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좀 방송 안 하니까 도끼가 빠졌나 봐요. 예. 곰곰이라고 곰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즘 밀키트도 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 주력 상품이 김치볶음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곰곰은 진짜 예 맛있더라고요. 형 코인으로 한장할 기회 있으면 할까요? 아니요. 예, 저는 코인에 투자한 적 없습니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네, 팬가이 고맙습니다. 무튼 자숙 기간 동안 곰곰 잘 처먹었다는 거 보니 좀 질 같네. 네네. 아 근데 요즘 또 이렇게 많이 그 코인이나 이런 쪽 그 투자 방송 이런 것도 많이 성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틀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 봤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 BJ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볼 줄도 모르고 애초에 그냥 좀 그 거에 대해서 말이 같았는데 이제 허연 되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바이크를 타게 된 게 뭐 그냥 주접 떤다고 뭐 코인하고 집에서 코인하고 뭐 투자하고 밖에 나가서 헛짓거리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보다 밖에 나가서 그냥 바이크 타면서 좀 경치 즐기고 자연 즐기고 카페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랑 좀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다니니까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예, 정신적인 좀 그런 것들이. 예, 바이크 얘기 더 안 할게요. 예, 미안합니다. 여행 방송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요즘 뭐 여행 방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예. 타고 안마바디로 갔냐 안 갔냐. 근데 여행 방송의 핵심이 해외 여자 팬, 해외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뭐 조인해 가지고 같이 방송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럴 용 그 해외에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아니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요.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K-pop 그리고 뭐 BTS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 하면은 뭔가 좀 잘생기고 스윗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뭐 해외 나가서 예 Where I from 하면서 이렇게 영어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중국인인 줄 안다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 여행 방송은 사실 뭐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인인 척을 하라고요? 가서 그래서 극혐 짓을 할까요? 스타일 안 좋아해.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지.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팩에 중국 국기 꽂고 돌아다녀라. 중국 가면서요? 예. 무슨 그런 족 같은 소리 하세요. 예. 그래도 저도 한국인인데, 예. 같은 내국인으로 좀 창피하긴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중국인이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웃지 말아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자녀로 히 이즈 차이니즈 바로 갈겨버리지.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최군이랑 가면 쌍둥이를 낸다. 왜 최군 머리했냐? 이게 최군 머리예요? 아 그래요? 예. 럭키 엄삼룡 지인 연아 연아 말하면. 그냥 쳐들어 반박하지마 꿈뻑꿈뻑 자숙한 척 목 조릴라 죽이고 싶노. 죄송합니다. 네. 노래는 제가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예. 네. 근데 어차피 저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같은 노래 또 들으시는데 지겹지 않으시겠어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뱁이 아니고 파트너 BJ 예. 재개하겠습니다. 그냥 부르고 꺼지라고요. 싫어요. 예. 당장 꺼지진 않을 거고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너 존나 재밌거든. 무면허는 평생 방송하며 살고 일단 반성하 건강보다 방송 챙겨라. 쓰레기지만 보고 싶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발방이나 살려. 아 약발방은 아니 오늘 컨텐츠 안 합니다. 네. 노래나 쳐 부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코트님 하트. 예 감사합니다. BJ 분이신가요? 웃긴 BJ 문화생활? 넷플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존나 재미라 아 저 안 봤어요. 제 취향이랑 안 맞아서 예 안 봤습니다. 아, BJ분 맞으시네. 예. 코트님 어제 코카인 내일 한다셨는데 12시 지났어요. 아니 아니요.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 왜 존나 재미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전 그 웹툰을 안 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거를 안 봤고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넷플릭스 작품은 예, 고요한 우주인가 뭐 그것도 안 봤고 고요한 바다는 그것도 안 봤고 저 지금 우리 학교도 안 봤어요. 예. 뭔가 좀 유치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별로 그렇게 예. 제 취향이 예. 그거는 봤어요. 방송 쉬면서 브레이킹 배드라고 그 미드 중에 진짜 그 정말 미드 하면은 브레이킹 배드 예 그런 게 있거든요. 브레이킹 배드는 다 봤습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두 배. 왜 넷플 기준만 엄격한데? 예 자숙했으면 당장 된장찌개 짧게 불러봐. 첩첩하지 말고 좀 수비드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비드님 국비 축하해 형. 넷플 한번 켜볼까요? 이거 뭐 보는 게 아니라서 예 1번이 저고요 4번이 우리 엄마예요. 예 이 자리 남는데 예 뭔가 보다 말다 했었는데 아 요거 괜찮더라고. 대한민국 치킨 대전 저 이거 유튜브에서 그 영상 보고 나서 봤는데 볼만했던 것 같아요. 예 볼만했던 것 같고 모르겠어 뭐가 지금 우리 학교 난 아예 그냥 보질 않았어요. 그 요약돼 있는 거나 이런 것도 보니까 유치한 것 같고 아프리카 도고 돼지려나. 예 죄송합니다. 예
입이 음식면은 처음 고르는 게 치킨 처먹는 거네. 아 스위트홈은 재밌었던 것 같아. 킹덤이랑 스위트홈은 되게,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 가끔씩 올라오는 영화 명작들이 있어요. 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게 돈 룩 업이라고 있는데 그거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거든요. 예, 캐스팅도 엄청 화려해요. 그 저 누구냐 티모시 샬라메도 나오고 제니퍼 로렌스도 나오고. 왜 지금 우리 학교 기준만 엄격한데? 정말 각본도 좋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돈 룩 업은 꼭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나이브 사웃 요 영화도 요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예, 뭐 한번 시간 나시면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의 확실히 장점이 볼 게 많은데 단점이 볼 게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솔로 지옥인가?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대한민국 컨텐츠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 뭔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오징어 게임. 예. 그렇습니다. 아, 뱅가드 너무 비싸서 안 했어요. 그, 싱글은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예, 방송에서 할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수 반하고 쿠팡 처 시켜 먹고 넷플 재밌게 봤다고 시우발 KBS 시네마 추천이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쉬면서 뭐 했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개새끼야. 네가 지금 방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 미친놈아. 똑바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실실 쳐웃으면서 사과하고 욕박으니 강퇴하노. 콩추진님 강퇴당하셨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풀어드릴게요. 오늘 강퇴당하신 분들은 이제 방송 흐름이랑 좀 너무 좀 잘 안 돼서 좀 제재를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재미라도 주시던가요? 참 존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양 물고 그냥 소통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컨텐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소통까지만.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거 너무 좀 벌성 사나울 텐데요. 유튜브 가서 사과 영상 보고 네가 나가. 예. 아. 억지로 예의 차리면서 말하다 보니 버벅거리네. 키우.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언제 할 건데 시간 순삭인데.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거 2D 게임 맞죠? 그 도트 게임 같은 거 보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본 재미가 없어요. 그지? 히어로 시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재밌고 그런 건 안 해야죠. 예. 최근에 엔딩 보았던 게임은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랑 저 가도 부어 엔딩 봤습니다. 벌금은 안 나왔어요. 벌금 안 나오고 훈방 조치 됐습니다. 정말 예 안타깝게도 훈방 조치가 되어 버려서 그러고 나서 바로 면허 따러 갔어요. 네 가도 부어 갓겜이죠. 예 진짜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고소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게 걸려서 이게 다 해결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래를 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나 지금 사실 너무 뭔가 고민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11시로 고정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도 밤낮 다 바꾸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하나 쳐부를까요? 예. 아, 채찍 소리요? 휙치! 아, 씨발, 이거 하는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